돼지 껍데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팩으로 자주 활용한다는데요. 팩으로 쓴다고요? 돼지 껍데기는 푹 삶아준 다음 남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찬물에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믹서에 갈아주면 되는데요. 이걸로 끝! 인 줄 알았는데? 이제 준비가 다 됐는데요. 예. 그 전에 이 돼지 껍데기 효과를 두 배로 올리려면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피부를 두껍게 채우고 있는 각질 제거인데요. 얼굴뿐 아니라 쉽게 건조해지는 몸의 각질 제거도 필요하다네요. 모공을 깨끗하게 쏙쏙 비워줬다면 이제 가득 채워줘야겠죠? 준비해둔 돼지 껍데기를 얼굴에 올려 팩을 해주면 된답니다. 우와. 돼지 껍데기 안에 콜라겐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먹었었거든요. 일부러 찾아 먹기도 했는데 먹는데 좀 한계도 있고 네, 그래서 피부에다가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에서 또 뭐 팩을 하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돼지 껍데기를 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피부에 양보하는 거네요. 촉촉했던 돼지 껍데기가 어느 정도 굳으면 떼어내고 가볍게 세안해주는데요. 과연 피부는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우와. 피부가 매끈매끈 촉촉해 보여요. 네, 돼지 껍데기는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각종 단백질, 즉 아미노산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을 주고 주름을 개선하는 데 일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돼지 껍데기와 함께 또 챙기는 것이 있다는데요.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요구르트인가 요거트. 했더니 주방에서 무언가 가져와 뿌리기 시작합니다. 노란 가루? 이건 뭐야? 지금 넣으시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강황 가루인데요. 강황 가루를 유제품이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는 요거트에다가 뿌려서 먹고 있어요. 강황의 유제품을 피부를 위해 매일 챙겨 먹는다는 강황 성분이 유수분 발라스를 강황가루의 잡기에도 도움을 줘서요. 이제 먹어도 좋고요. 피부에 발라도 좋아요. 제가 전을 좋아하는데요. 강황을 이용해서 강황 쪽파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고수님표 강황 쪽파전 만드는 방법은요. 부침가루에 강황가루 두 큰술 정도를 넣은 후 적당한 물과 함께 쪽파를 쫑쫑 썰어 반죽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달군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끝! 간단하네요. 강황가루가 들어가 노란빛을 띠는 강황 쪽파전 완성입니다. 강황을 챙겨 먹으면서 몸소 느낀 변화가 있다는데요. 강황 같은 경우는 이게 몸에 독소 같은 거를 많이 빼주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먹다 보니까 혈색이 좋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나이가 이제 먹다 보면 점점 피부가 어두워지고 안색이 좀 어두워지는데 거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강황이 피부에 좋을까요? 강황은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커큐민 성분은 항균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 및 활성산소 제거, 그리고 상처 치유에도 좋기 때문에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고 안티에이징 및 미백에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 휴식 시간. 피부를 위해 계속 움직였으니 좀 쉬려나 했더니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피 마사지 중인데요. 두피 마사지를 왜 하시는 거예요? 보통 피부 관리하신다고 하시면 피부를 직접 관리하시는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 두피 마사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두피를 확 당겨주시듯이 마사지 해주시면 피부도 자동적으로 당겨지게 되고요. 그러면 팽팽한 피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갈고리 손으로 만든 다음에 네. 측두근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측두근? 측두근은 옆통수, 즉 관자놀이와 귀 뒤쪽인데요. 한 번에 10회에서 20회 정도 당겨주시면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당기는 거기인가 봐요. 혈액순환이 쫙 되면서 안색도 좀 밝아지고요. 얼굴이 이렇게 당겨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맞아요. 두피도 피부예요. 매일 노력하는 고수님, 전할 말이 있다는데요. 겨울철에는 보습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겨울철에는 보습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피부는 관리를 하면 할수록 점점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